자,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다. 이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변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변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뭐냐?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변조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들어갈까요?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 신호예요. 신호. 그러면 시스템은 뭐냐? 자,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봅시다. 입력 신호죠. 이게 입력이야, 입력. 입력이 들어가죠. 자, 입력이 들어가고, 자, 들어온 입력을 얘가 처리하는 거예요. 들어온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 신호로 생성하는 개체.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시스템이 뭐라고요? 입력 신호가 입력 정보지 뭐, 그지? 입력 정보가 들어가고 들어온 입력 정보를 처리해서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개체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뭐냐, 신호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신 거야. 자,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신호가 뭡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다. 아, 시스템은 뭐예요?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들어온 입력 신호를 처리해서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개체다. 이게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신호를 한번 좀 분류해봐. 이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에서 많이 하는 게 뭐죠? 직류다, 교류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직류에서는. 그 다음에 주기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통신에서는 예측 여부에 따라서 결정 신호와 랜덤 신호로 나눠지는 거야.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요 결정, 랜덤, 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수식 표현이 되는 거야. 수식 표현이 되는 게 결정 신호예요. 자, 그런데 랜덤 신호라는 거는 수식 표현이 될까요? 수식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랜덤 신호는 여러분들이 확률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률 표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에서 신호를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전기에서는 뭘 일반적으로 쓰죠? 직류냐, 교류냐. 자, 통신에서는 결정이냐,
랜덤이냐. 자, 그렇다면은 이 결정도 음? 수식 표현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수식 표현이 되는 주기신호 비주기신호 그 다음에 직류신호 이런 거죠. 자, 주기신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기신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연파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정연파 같은 게 이게 주기가 있어. 주기가. 응? 주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의 사인에 뭐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주기 신호죠. 자 이건 주기가 있잖아. 정연파 연연파는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 자 그래서 이 일정한 주기가 있다. 자 주기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숨어져 있는 거지. 자,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이거죠.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주파수는 초당 진동수죠. 그래서 이게 60Hz라는 거는 1초에 60번 돈다는 얘기고요. 사이클이라고 돼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그랬어. 사이클. 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다. 이렇게 이제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돈다, 두 번 돈다. 그래서 이런 주기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주기신호. 그래서 이 주기신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석 많이 쓰는 게 프리에 시리즈라는 걸 많이 써요. 프리에 시리즈라는 걸 많이 쓴다. 자, 반면에 이제 비주기 신호라는 거는 이런 주기가 없어요. 이런 주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요런 신호. 요런 신호는 어때요?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신호는 주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수식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 여기 진폭이 여기에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이 여기에 기재가 되는 거야. 렉탱귤러는 구형, 구형이라는 의미죠. 렉탱귤러. 구형입니다. 크기는 이거고요. 구형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은 여기다 쓰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 높이가 있다면 요 넓이도 나는 표시하고 싶어. 요 넓이는 여기다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타우라고 쓰면은 0 여기는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 하면 타우가 되나요? 자, 어때요? 수식 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여기 보면은 수식 표현이 됐다. 이거는 결정 신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주기 신호를 여러분들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면은 신호 해석이 아주 용이해져요. 그래서
이런 그 가오리 같이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꿨다는 것을 표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문자로 쓰는 거야.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로 쓰면은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시간은 소문자로 쓰고 이 도메인은 대문자로 쓰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프리의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프리의 트랜스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규칙이 있다. 여기를 여기다 써주고 이 생긴 모양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도메인을 여기다 써주고 첫 번째 요거를 여기다 써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약속이야. 수학이라는 거는 서로 약속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써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뭐 이미 몇백 년, 몇천 년부터 내려왔던 그런 기호, 규칙, 그게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리에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프리에 변환은 도메인을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으로. 그랬더니 이거 왜 바꿔요?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거 왜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역에서 막, 이 소리가 합성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딱 보면은 그 소리들이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지 딱 나타나. 아, 그 중에서 내가 제거하고 싶은 잡음 신호가 있어. 그것만 딱 필터링하면 잡음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해석이 어디가 용이할까? 주파수 도메인이 용이한 거야. 그래서 통신공학에서는 도메인 바꾸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통신만 그런 게 아니야. 전기도 안 그럴 것 같아? 전기도 그래요. 전기는 또 라플라스 변환이 있죠? 라플라스 변환.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변환이 되게 많아요. 라플라스 변환, 지변환, 프리에 변환, 실버트 변환, 굉장히 많은 변환들이 있어요. 그런 변환들의 목적은 다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도메인 바꾸는 거 뭐라고요? 변환이다. 시간에서 주파수 도메인을 바꾸는 거는 프리의 변환이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비주기입니다. 주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뭐 내가 안 그려도 이건 뭐 초딩도 이거 다 그리더라고요. 사인이 뭐지. 자, 그래서 자 비주기, 주기, 증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뭐 꼭 그림을 그린다면은 시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게 시간 도메인에서 증류를 그린 거다. 그러면 이것도 프리에 변환이 안 되냐? 퇴요? 이거 프리에 변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류 영일지 맞아요? 영일지 성분에만 막대기처럼 생긴 거 하나 그려지는 거다. 이게 증류예요, 지금. 자, 얘들은 이제 다 이제 수식 표현이 된다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바꾸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를.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트랜스폼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프리의 트랜스폼이다. 이게 뭐예요? 프리의 트랜스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또 뭐 나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수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공학입니다. 수학과 공학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학은 쓸데없는 것도 하지만 공학은 쓸데없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뭔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요 신호는 어떨까? 자, 이 랜덤이라는 거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학부 과정 한 3학년이나 2학년 때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를 다 배워요. 전기전자 통신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랜덤 신호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하면은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이게 정상.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 과정이 조금 그 애매해요. 이게 뭐 이게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셔널이라고 번역을 하는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마땅한 게 없어요. 스테이셔널이가 뭐야? 그럼 정적이라고 번역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이걸 비결정적이야, 아니 결정적이야 뭐 이렇게 또 번역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거는 원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말화 됐어요. 스테이셔너리 뭐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두 개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확률 통계적, 그러니까 이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호다. 이렇게 쓰면 이제 좀 기초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게 뭔 얘기야? 자, 이 통계적 성질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분산, 이런 것도 통계적 성질이에요. 분산, 표준 편차, 뭐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상관함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세요. 평균이라는 거 있죠? 평균.